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염색 모발이에요. 그렇지만 피카의 C2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원터치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이렇게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모발도 지쳐있지가 않아요. 그치? 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그러니까 열펌이 굉장히 쉽습니다. 연화도 쉽고 전처리 없이 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22mm로 자 이렇게 보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이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돌돌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 살짝 가려주시고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도 한번 할게요. 넓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이 최대한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대로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에서 이렇게 아이롱이에서 모발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 나요. 벌써 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을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22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머리카락에 물이 없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럼 피카는 차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여기도 한번 할까요? 살짝 자,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살짝 다려주세요. 와, 윤기 많이 올라오죠? 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빨리 수분이 건조되면 더 좋겠죠. 자, 윤기 많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아이롱에서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달렸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러면 피카에 있는 폴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그러시고요. 자, 저는 맨 마지막에는 19mm로 하겠습니다. 자, 19mm하고 22mm 믹스해서 했는데 이 맨 마지막 판넬은 19mm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올라오네요. 그죠? 피카 아이롱을 하면서 연예인 덮개가 있으면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빠진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이라.
아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신 다음에, 오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예, 뿌리도 많이 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웨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예, 약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예, 예쁘게 참 잘 나왔어요. 건강하게. 예,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쉽고 아름다운 열펌이 완성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